이거는 말레이시아 나시르막이래요. 싱가포르 거랑 다르대요. 드라이드 밥? 먹어볼까요? How is it? 맛있어? 응, 좋은데. 집 앞에 그네에 앉아 도넛을 먹겠습니다. 진짜 덥다. 응? 위스키 병으로 램프를 만들었어요. 엄청 귀엽네. 하이볼 큰 사이즈 시켰는데 이거 위스키보다 더 커요. 뭐가? 이렇게 비 오기 귀엽니? 하늘이 너무 예뻐요. 一瓶香辣，能够接受多辣呀？那个辣的程度，中辣。 무슨 차예요? 普洱 松原 普洱 松原 빨리 커미 쉐쉐 무시무시한 생선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벼르고 벼렀던 랜선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일단 집에 들어오면 이제 보이는 저의 거실입니다. 생각보다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 보시면은 따로 다이닝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거실하고 다이닝이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여기 벽이 있는 구조예요. 제가 워낙에 오픈 키친을 선호하기 때문에 벽을 다 부시고 이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여기 커피를 막 쏟아놔가지고 지금 제가 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블라인드, 육각 이케아 블라인드라고 하나요? 이거 진짜 강추예요. 이거 그냥 내려놨더니 방이 하나도 안 더워요. 강추. 돼지고기. 김치찌개? 저희 집은 이렇게 입출식 선반으로 해놔서 이렇게 못생긴 애들은 평상시에는 가리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는 방식으로 디자인했어요. 자기, if I put kimchi in the soil, can it grow? 양배추? I don't think so. Why? Mm. 이 라면집이 진짜 맨날 줄이 엄청 서 있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줄이 하나도 없길래 준비 중이라 오늘 이거 먹으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종이접 보상점.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야겠어요. 저는 아지타마하고 추가했고 남편은 김 치위드 추가해서 돈코츠 라면입니다. 차슈 진짜 크.